제가 그래서 엄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도신 스님입니다. 스님의 노래를 대신 제가 불러드리면서 같이 한번 좀 녹아보겠습니다. 다들 박수하고 함성 좀 크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함성! 시절을 거치면서 숱한 세월을 이 자식 하나만 보고 버텼는데 이 자식이 놀림을 받아가면서 놀리게 살았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네요. 어머니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엄마 따라 나도 갈래 엄마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보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불쌍하신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요.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엄마 박수 한번 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오시면 남편들이 있으고 우리 수비에게 맡겼습니다. 다 가고 가겠습니다.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한번 주세요. 땅을 치고 하늘을 보며 비는 흘려 어두 한 가지 우리 엄마 돌아올 줄 모르네. 뜨거운 주님이 녹아서 볼 때마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든 애고를 다 우리 수미가 가져가겠습니다. 정말 잘 돼서 집안이 잘 풀려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괜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한번 주소. 하마리 다시 한 박수 한번 주소. 야, 정말 잘하죠. 네, 정말 다시 한번 하나 더 가면서요. 다시 한번 이 몸에 가면 되는데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모든 하늘 혹시나 우리 순이한테 좋은 일 있을 테니까 혹시나 이제 이 시간에는요 좀 내 마음에 뭐 응어리는 거 있으면은 솔직히 돈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메 어메라는 목소리 진짜로 어릴 때 많은 놀림을 받고서 자라면서 그게 한 맺혔어요. 운동도 하면서 정말 잘하고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서름을 북견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바로 이 마당으로 나와서 그 하늘 풀려고 우리 순이엄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이쪽에서 어미 어미 우리 못하려고 널 놔둘까 나을 걸 잘라도 못 날라면 못 날거든 살짝 고생을 투자하니 청춘이다 이어놓은 신세 말이 아니니 어메 어메 오미 어메 못할라고 날 놔둬라 내 모든 그 악을 내가 내 몸으로 먹어서 모든 걸 다 날리겠어. 여러분들 정말 안정과 우리 승리가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다 가져갈 테니까 다 여기다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자 박수 감동주시고요. 우리 니만 없는 니만 불로 끌 때, 몸을 끌 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야 니 알지 속만다면 누구나 어떤지 알지 않소 장하면 잘도 가는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차렷! 네, 잘 크게 불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여기 우리 또 순이야 마이크를 또 아주 우리 또 순이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아 진짜로 네. 역경은요 들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책을 몇 번 써요 우리 순이도. 네, 진짜로 원래 태어나면서 몸집이 키로수가 엄청난 키로수로 태어났어요. 근데 빠지지 않는 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 몸이 달라다니. 네, 이제 이따가는 불쇼까지 보여드리는데 자 마이크 한번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함성 주세요. 하여튼 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올 한해 그리고 내년에 후년에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애군이 없을 거라 저기 아마 생각하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평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잘 보세요. 우리 엄마 원래 천둥 몸에 붙으면 안 떨어지죠. 이게 꽃을 핀다고 해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질 안 해서 엄마 보세요. 살 멀쩡하죠? 예, 멀쩡해요. 빨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저하고 하느라고 제가 영험하게 받아야 이걸 잘 했네. 그래서 야 우리 여기 오신 이거 보신 분 오늘 예, 진짜 저희 만사형통 하신 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기 요거 좀 등 좀 떼어줘요. 나 바빠 죽겠네. 예, 등 한번 떼주고
봐봐 얼마나 깨끗한가. 살도 하얗고 뽀얗고 아내는 우유빛깔이야. 얼마나 하얘 지랄하고 피부도 좋고. 우리 마누라가 나 안든 맛에 산다잖아 지랄하고 보들보들하다고 해서 꿀에 이래도 마누라가 있어요. 진짜 연상하고 살아. 근데 우리 마누라 눈깔 빠지는 날이 내 생일이네. 연상 나하고 몇 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마누라가 올해가 99살. 내일모레 눈깔 빠지면 이제 내 세상이나 대충대충 하고 또 부쇼도 이어서 가야 되니까 이번 시간에 그래가지고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들 진짜로 저희가 여기서 못 벌었다는 거짓말이요. 그죠? 조금이라도 벌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사주시면 누가 사주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건 다 아까 다 팔았잖아요. 엿 하나 팔고 부시 하나 할게요. 엿 하나만 팔아. 엿 이거 남겨가면은 우리가 밤새 먹어야 돼. 기장님 엿은 식품이잖아요. 엿만 재고를 떨이 해줘요. 엄마들 대신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다섯 개 만원 드릴게. 하나 열심히 할 게 있어요. 누룽지도 이거 여주 2천 쌀을 만든 거. 두 개 5천 원씩 다섯 개 만원 드려. 자 갑시다. 자 뮤직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 하나씩만 받아주세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당신 사랑에 빠져 누룽지 달려 누룽지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다. 그 세상 살아가면서 만약에 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많이 팔아주신다. 아유 고마워요. 완전 생명의 은이며 진짜 모르는 분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다른 이유로 날 못본다며 나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팬들은 없어요. 네. 누룽지하고 동전 팬들은 매진입니다. 연하고 남은 게 패드하고 버섯. 이거 버섯 디너도 이것도 몇 개 없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 테니까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그럼 얼마나 동안이 외로워해야 떨느라고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자리 워둘 자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날 못 본다면 나 사랑하는 의미도 박수!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두 개 남았어? 네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요? 네 개? 이게 다요? 이거 저기 10만 원 이거 상한비로 네 개 남았는데 누가 이거 좀 하나 여유 되시는 분 하나씩만 더 가져가면 안 될까요? 존말할 때 가져가시오. 가만 안 줄란 게 우리 사장님 하나 비누 하나 갖다 드려요 여기.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럼 야 여기도 비누 이제 두 개 남았어. 두 개만 팔아줘. 여기 엄마도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어, 마지막 하나. 어, 여기. 어, 잘못 들었어요? 어, 어, 아, 그래요. 야.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차에 가서 한 박스 더 꺼내와. 차에 빨리 가서 한 박스 더. 아, 있어? 하여튼 나쁜 놈들이라. 예. 몇 개 있어? 어, 난 그 나온 게 너, 막내야 얘기를 할 때 잘해야지 네 개 남았다고 나 욕먹어. 어, 몇 몇 개 더 여유 있대 뒤에다 놓을 테니까. 비싼 거 그지? 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요 버섯은 가을에 약성이 제일 강합니다. 겨울로 갈 때 그죠? 상황버섯도 저희가 이거요 가고 올 때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누는 그리고 우리 엄마들 바로 씻고서 물 뿌리지 마세요. 이거는 마사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뿌리고서 한 1분 정도 조금 참으세요. 네, 그러면은요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이 버섯 기운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는 그 상황에서 상원 화장품 거예요. 성원 화장품 거. 그래서 요거 하나 갖다 드리고 노래 하나만 더 해줘. 나 손중 돌리켜. 노래 하나 하고 바로 팔. 이게 사람이 팔아쳐 먹었으니까 팔아쳐 먹은 값을 해야 돼요. 부쇼는 그냥 서비스를 많이 보내드릴게요. 여팔하고 물건 다 팔아 이제 몇 개 없어요. 팔래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 알았죠? 갈 때 엄마들 지금 미안하면 엄마들 목걸이나 반지나 귀걸이 하나씩 빼주고 가면 돼요. 그럼 하여튼 나도 나쁜 놈이야. 그래서 노래, 예, 자 노래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신청, 예, 신청해봐요. 없어? 듣고 싶은 노래. 제 가수는 아니지만은 없으면 제 맘대로 해도 돼요. 예? 삼각관계, 그래 강진의 삼각관계. 야 그래 강진의 삼각관계 느딤병이야 4번. 머리띠는 주고 머리띠. 그 여기 앞에서 너한테 나 찾으려면 힘들어. 그래서 삼각관계. 예. 네. 박수 박수 얼마나 자주 하냐.
길에서 많이 서던 애 기운이 하나도 없네. 지나라고 돼지 잡았다 돼지 잡았어. 자꾸 왜 물을 먹여요? 옛날에 돼지 잡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네. 괜찮아요. 내가 틈틈이 받고 이번 시간에 이거 저 선풍기 좀 꺼달라고 자꾸 켜놔. 바람 불어가지고 부시하기 힘들어 죽겠구만. 선풍기 좀 꺼줘요. 물 좀 한 통 주세요. 물 좀 한 통하고 콜라 좀 하나 아까 사온다니까 깜빡했네. 네, 콜라 좀 하나만 사다 주고요. 그럼 이게요. 진짜는 먹고 사는 게 원래 그래요. 다 힘들어. 어떤 직업이든. 그럼 다 어떤 직업이든 안 힘든 직업은 없어요. 그 공무원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이당 저당에서 막 만약에 뭐 민주당이면 뭐 어디서 씻고 저기서 씻고 또 새누리당이면 또 저기서 씻고 원래 다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요 우리는요 진짜 우리 직업이요 대한민국 5대 직업 안에 들어요. 산자 직업이잖아.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여자 지나라고. 얼마나 좋아. 우리 직업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망함, 여러분들 잘 살다 이렇게 사시다가 망하면 뭐가 돼요? 그지 되잖아. 우리는 흥해도 그지야. 망해도 그지고 원래 그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진짜 내 돈 많은 뭐 친구들이 돈 꺼달라 보증 서달라고 하잖아요. 나는 어떤 새끼가 돈 꺼달라는 새끼도 없고 보증 서달라는 새끼 얼마나 편해. 박수 한번 줘. 그럼 하여튼 그럼 이런 직업이 심지어는 카드 회사에서 카드도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나 아씨 나 신용 좋은데 지랄하고 카드를 안 만들어 줘. 혹시 은행 대신 저희 각설이 그 저희 카드 좀 만들어 주라고 해주세요. 우리 신용카드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네. 잘해야 체크카드 하나 5만원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쓰고 다녀요. 그래서 자 불쇼 한번 가면합니다. 형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막내인데 진짜예요. 나보다 어려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한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상태가 이런지 그래도 똑똑하게 돼. 막내야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체력공 국력 그거 어디다 팔아먹고 왔어 지랄하고 어떤 년한테 팔아먹고 왔어 밤새 지랄하고 잠도 못 자고 세상한테.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요 이 가설이 무대를 만들 원조 저기 우리 살살이 품방입니다. 옛날에 서용추 살살이 알죠? 직계 제대야 일대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쉣. 자 지금부터 인간 화염 방사기 화염 대신 불쇼가 펼쳐집니다. 자 일본 히로시마에서 자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우리 꽃대기 꽃순이의 화염 대신 불쇼 갑니다. 아하이 슈허 이허 쉬쉬 자 하나하나의 좋은 용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힘차게 우리 꽃대기한테 사랑해 박수 열심히 전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갑니다. 쉬이 아이 아이 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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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잠깐 아이 쉬이 자 280도의 뜨거운 불이 입속에 서서히 집어넣어 집어넣어 아하 자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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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가는 중에 다시 한번 갑니다. 하이. 아, 쌈봉을 쥐고 있습니다. 자, 자, 쉐이, 쉐이. 아하. 잡아, 잡아. 예하. 아하이. 잘 돌아갔다. 자, 다시 한번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280 뜨거운 물이 타오르고 있죠. 아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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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 쉐이 다시 한번 더 갑니다. 280 뜨거운 물이 입속에서 들어가서 들어가죠. 자 이번엔 입속에 물을 한번 대기 보는 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하
자, 이번에 꺼진 불 한번 내기만 하는 선사. 자, 입속에 불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아이. 어때지 하얗듯이 벌시오. 자, 680의 뜨거운 불이 입속에서 나갑니다. 시아자. 자, 사이사이. 아하. 잠깐. 다시 한번 갑니다. 시아자. 자, 자, 쉬쉬. 야, 그리고 그 돈은 나한테 뺏겨. 타면 안 되니까. 어허. 우리 꽃돼지의 화이트씨 볼쇼.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아하. 꽃돼지 잘해라. 아하. 잡는 날, 봉돼지 바베큐 푸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아하이. 아하. 아하. 인간 화염 방사기. 봉돼지 하이트신 불쇼를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봉돼지가 여기 있는 분들 하시는 날마다 모두 모두 잘 되라고 활활 타오르는 불로 불어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아싸, 아하, 예하. 지지고
이기고 아하 아산 아야 야 선이야 그러고 이렇게 풀어다 봐봐 돈 들고 또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가잖아 이렇게 비춰봐봐 이 바보야 봐봐 아이, 돈이 나왔나 나 이렇게 비춰 깜깜해 안 보이게 비춰봐야지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지 알았어? 그렇지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이단 활방생이 롯데제 화이트신 벌쇼 가자 이거 타면은 안 돼. 야, 국가의 손해야 타면은이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내가 해야 돼? 에이씨, 진짜 등기러네, 등기러네. 타면은 손해잖아, 이씨. 아싸! 예! 헐! 자, 우리 끝에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인간, 화해 박사기. 아하! 잡다! 아하! 280데이트가 보라를 입속이지 말았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박수만 힘차게 보내주세요. 잘하지요. 불쇼 잘하지요. 촛불쇼 잘하지요. 근데...